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4월 6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날. 참 요즘 장이 많이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또 대중국 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고려해 봐라 이런 발언 때문에 전일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다행히 낙폭을 좀 축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33% 하락,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11%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 마이너스 236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이너스 236억, 선물에서도 마이너스 3033계약 정도 매도했다. 그리고 콜 옵션은 플러스 168억도 매수를 해줬네요. 풋 옵션도 230억 정도 매수. 자,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프리미엄이 대폭, 깎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횡보하죠. 그러면 콜 옵션, 풋 옵션 다 프리미엄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침에 말씀드렸던, 상 크게 우리나라에 훼손되지 않고 저점 초반에 하락 이후에 저점 깨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좀 밀렸다가 다시 좀 더 반등 시도 나오고 마무리했다. 그 점은 양호하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형성됐던 저점들 깨지 않고 그래도 반등 시도 했으니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큰 이슈가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뉴욕 전쟁, 그리고 유럽과의 마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국 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비판하는 세력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초치네 이런 말을 했는데, 정치적인 뭐 성향을 떠나서라도 자, 제발 좀 전 세계가 무역에 있어서 협정했던 대로 자유무역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가게 되면 서로 통상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환율 한번 보시자면 투자정보에 가서 주요 환율 있죠. 시세 말고 차트를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면 1057달러도 이탈했던 워낙 강세가 지속됐었는데 다행히도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놨네요. 1070원 인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닥터K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기를 한 1060원에서 여기 사이 한 1100원 사이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댔는데 역시 그렇게 이루어졌다가 최근에 원화 강세가 더 심화되면서 수출주의 원화 강세가 있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 1200원 받던 것을 1달러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가 예를 들어서 1달러라고 칩시다. 그럼 1200원 받았었는데 이제 환율이 자꾸 내려가면 1100원밖에 못 받는다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10% 정도 그냥 손실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수출주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당한 원화 강세는 대체적으로 주가와 환율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시장에는 주식 시장에는 괜찮을지 모르나 과도한 원화 강세는 또 수출주에게 영업이익에 손실을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한 것은 좋지 않다. 다행히도 적당한 선으로 또 반도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환율은 또 큰 걱정이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즘 상당히 본조세고
다행히도 240위를 깨진 않았습니다. 빠졌으나 다시 또 양봉 시연하면서 반등 시도 나왔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동반돼서 여기 위에 빨리 돌파 시도가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면, 오늘 외국인 지속적인 매도. 자, 기관은 매도 초반에 좀 나오다가 매수세로 좀 전환됐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 한 500억 가까이 갔다가 한200 정도로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 자, 선물은 자, 외국인이 일방적인 거의 매도세. 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환매수가 전일처럼 빨리 좀 확대돼 줘야 된다. 환매수가 들어와서 기존에 매도 포지션 잡고 있던 거 빨리 좀 많이 걷어들여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참이 여길 깨버리면 하락으로 완전 돌아서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긴장도 좀 하셔라. 그리고 투자 규모 늘리지 마시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종목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오늘 SK하이닉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부분에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자, LG전자 오늘 상승폭 큽니다. 5% 이상 상승. 그리고 한미약품,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조금 강한 모습 보이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그죠? 특히 조선주가 반등 하루 만에 또 제법 큰 폭으로 또 상승폭 매주 단위 매주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 주면 좋은데. 자,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법 큰 상승까지 온 종목도 있고 하락폭 좀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네요. 그죠? 그럼 미국 시장 반등 시도 나오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오전보다는 좀 낙폭 줄인 0.92% 하락인 중인데요. 미국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요. 오늘 저녁에 또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